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강의를 진행할 소프트학과 재학 중인 이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는 ReactiveX입니다. 아마 이 라이브러리가 꽤 유명한 라이브러리고 또 다양한 언어와 플랫폼을 지원하는 만큼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ReactiveX는 그만큼 쓰임새가 아주 다양하고 유용한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의 목표는 ReactiveX가 무엇이고 왜 만들어졌으며 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쓸 수 있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예시는 가장 범용적인 언어인 자바스크립트로 진행하겠습니다. 비록 강의 예시가 자바스크립트로 이루어졌지만 ReactiveX는 아주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 라이브러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만 파악하신다면 여러 상황에서 적절하게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사항으로는 딱히 직접 하셔야 할 건 없고요. ReactiveX가 함수형 프로그래밍과 반응형 프로그래밍을 포함하기 때문에 사전에 관련된 배경 지식이 있으시면 이해하는데 수월하실 것입니다. 또 모든 예시가 자바스크립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ES 2015 이상의 모든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아신다면 강의를 보실 때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자바스크립트 모르신다고 해서 이해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니 필수적으로 아셔야 할 건 아닙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건 왜 나는 이걸 사용해야 하지?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동일하게 ReactiveX 역시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전 가장 중요하고 오래 고민해봐야 할 부분은 왜 이 라이브러리를 써야 하는가, 이 라이브러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가 라는 질문들일 것입니다. ReactiveX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합니다. 먼저 인터페이스의 단일화를 통해 데이터를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게 해주며 반응형 프로그램의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상태 전파가 자동으로 가능하게끔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ReactiveX는 함수형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인 고차함수를 제공하여 보다 나은 개발자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처럼 ReactiveX는 데이터를 일관되게 처리하고 전파하며 고차함수를 통해 가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제 ReactiveX가 해결하는 각 문제에 대하여 예시를 통해 더욱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ReactiveX가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을 도식화한다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입력과 그 입력을 처리하는 로직이 있고 그 로직은 상태를 바꾸고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출력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은 하나의 커다란 상태 머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상태 머신은 어쨌든 한 입력에 의해서 시작되게 됩니다. 하지만 개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입력에 형태를 만나게 됩니다. 그 입력은 배열이 될 수도 있고 함수를 호출할 수도 있고 어떤 이벤트를 작동시키거나 API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력은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은 여태 개발하실 때마다 특정 입력을 위한 특정한 처리를 따로 해주었을 것입니다. 이는 상당한 버그를 유발하기도 하며 코드의 복잡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하면 다양한 입력을 잘 처리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받아올 입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분명 배열은 배열대로, 함수는 함수대로, 이벤트는 이벤트대로 처리되어야 할 방식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럼 시간을 축으로 보면 어떨까요? 시간을 축으로 본다면 이러한 입력은 일관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ReactiveX가 제공하는 인터페이스의 단일화입니다. 시간을 인덱스로 들어 하나의 자료구조인 컬렉션으로 둔다면 모든 데이터는 시간에 따라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아까처럼 다양한 형태의 입력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같은 방법으로 같은 느낌으로 같은 조건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며 코드의 복잡도를 낮추며 일관된 코딩을 가능케 합니다. 이것이 ReactiveX의 인터페이스 단일화입니다. 다시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언급해 드렸듯이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은 하나의 거대한 상태 머신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은 단 하나의 로직이나 상태뿐만 아니라 수많은 로직과 상태를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때 어떤 상태는 다른 상태에 의존받거나 또 의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듈 간의 의존성을 처리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일이며 개발자를 깊은 고민에 빠지게 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앞서 ReactiveX는 반응형 프로그램에 입각한 상태 전파를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이 상태 전파라는 게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반응형 프로그래밍을 알 수 있습니다. 반응형 프로그래밍이란 한마디로 데이터의 흐름을 자동으로 전파되게끔 프로그래밍하는 패러다임입니다.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신문사와 신문을 구독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독자는 신문사의 상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코드로 해결할 수 있나요? 사실 이미 아주 유명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OOP 강의 등에서 들어보셨을 관찰자 패턴입니다.
관찰자 패턴은 다 아시겠지만 하나의 서브젝트에 대하여 관찰자들이 관찰을 시작하면 서브젝트는 관찰자들에게 일관된 상태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문사가 구독을 끝내게 되면 어떡할까요? 기존 관찰자 패턴에서는 따로 간단하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신문이 배달 중에 어떠한 사고로 인하여 배달을 실패하게 되거나 더 이상 구독자가 구독을 원하지 않게 될 때 기존 관찰자 패턴은 이렇다 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리티브X는 이러한 점들을 개선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에 추가적인 상태와 메서드를 제공합니다. 각각 완료 상태, 에러 상태, 그리고 구독 해지입니다. 즉, 리액티브X는 기존 관찰자 패턴을 개선하여 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두 가지 상태와 구독 해지라는 메서드를 통해 불필요한 관찰을 멈출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이러한 상태 접하는 반응형 프로그램에 입각한 리액티브X가 제공하는 해결책입니다. 다시 또 한번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서 진행했던 입력 데이터의 처리와 상태 전파를 거치게 되면 이제 여러분은 적절한 가공 및 처리를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하나의 예시로 만약 여러분이 영화를 분류하는 코드를 짜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영화 데이터를 외부 API로 불러온 후 각 연령 등급에 맞게 분류하여야 합니다. 아마 대부분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유사한 코드로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데이터를 받고 방법문과 조건문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러한 코드도 본래 목적대로 잘 작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문과 방법문들이 복잡해지고 많아질수록 여러분은 또 한 가지 고민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조건문과 방법문은 깔끔한 코드를 짜는데 상당히 방해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는 또한 버그의 위험성도 높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생긴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바로 함수형 프로그램입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간단하게 말하여 상태 변경과 가변 데이터를 지향하고자 하는 패러다임입니다. 물론 함수형 프로그래밍에는 순수함수, 고차함수, 부수효과 그리고 1급 객체 등 아주 많은 개념과 이론을 포함하고 있는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따로 공부하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어쨌든 그럼 이런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다시 우리의 예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함수형 프로그램을 적용할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똑같이 데이터를 받고 가공하지만 주목하실 점은 그 어떠한 변수도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코드의 복잡도를 떨어뜨리고 훨씬 간결하며 버그의 위험성을 크게 낮춰줍니다. 리액티브X 역시 이런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고차함수를 제공해줌으로써 복잡한 방법문과 조건문과의 이별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앞선 내용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리액티브X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먼저 인터페이스의 단일화를 통해 입력 데이터를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게 해주며 기존 관찰자 패턴을 개선해 모듈 간의 상태를 자동으로 전파하게 하여 의존성을 더욱 쉽고 안전하게 해결합니다. 또 여러 고차함수를 제공하여 상태 변경과 가변 데이터를 지향하여 보다 간결하고 버그의 위험성이 없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리액티브X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며 왜 써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예시를 통해 리액티브X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이며 모든 예시는 자바스크립트를 통한 RxJS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먼저 리액티브X를 통해 검색 자동 완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검색어 자동 완성 예시의 결과물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검색창에 다음과 같이 임의의 검색어를 입력하게 되면은 GitHub에서 제공하는 ID 검색 API의 결과 데이터가 검색창 밑에 보여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제 ID를 검색해보면 검색어가 실시간으로 바뀔 때마다 매번 다시 API를 요청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여 화면에 반영해줍니다. 또 검색 결과를 이렇게 클릭해주면 해당 ID의 GitHub 프로필로 들어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실습을 진행해보겠습니다. 실습을 위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켜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HTML 파일 하나 만들어주고 기본적인 HTML2를 이렇게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실습에서 사용할 RxJS의 링크를 이렇게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색 결과를 담을 검색창이나 검색 결과를 담을 이제 div 태그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 미리 스크립트 파일을 불러와서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겠습니다. 타입은 모듈로 하고
함께 index.js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동일하게 index.js라는 파일을 만들어주고 먼저 rxjs에서 이번 실습에서 사용할 rxjs의 함수들을 불러와 주겠습니다. 함수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이제 from 이벤트는 이벤트에 의해서 어떤 관찰을 시작하게 만들어주는 함수이며 ajax는 자바스크립트의 비동기적인 처리에 의해서 관찰을 시작하게 된 함수 시작하게 해주는 함수들이고 밑에 여기 있는 연산자들은 제가 아까 설명 때 만들어 드렸던 rxjs에서 제공해주는 고차 함수들입니다. 가장 먼저 아까 만들어 두었던 div 태그를 불러와 주겠습니다. id를 통해서 불러와 주고 input 태그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input 태그를 하나 만들어 주고 검색 창으로 쓰게 될 input 태그입니다. 그리고 검색 결과를 반영하게 될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태그는 ul로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각각의 인풋과 리스트의 아이디를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인풋에는 플레이스홀더도 보기 좋게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트에도 똑같이 아이디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아까 만들어 두었던 루트에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인풋과 리스트를 동일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수를 하나 만들 건데 렌더라는 함수를 만들 것입니다. 이 렌더라는 함수는 저희가 이제 뒤에 rxjs를 사용해서 검색 결과와 데이터를 처리하면은 그것을 이제 화면에 뿌려줄 간단한 함수입니다. 렌더 함수는 items라는 파라미터를 이제 불러오게 되고 이 items는 이제 검색 결과 유저의 데이터들이 이제 배열의 형태로 담겨져 있는 그런 파일이 될 것입니다. inner.html에 items를 이제 자바스크립트 기본 함수인 label을 사용하여 각 유저마다 이제 처리를 할 건데 처리는 뭐 간단하게 리스트 태그에 각각의 유저들을 이제 뿌려주는 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화면에 유저의 프로필 이미지와 유저의 아이디를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각각 이미지 태그 그리고 이미지 태그에 유저의 이제 프로필 URL에 담길 주소를 넣어주고 크기는 50px로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그를 다 닫아주시고 이제 p 태그에 유저의 이제 아이디를 적어주겠습니다. 유저의 일단은 이제 프로필 페이지 주소도 적어주시고 이제 타입은 블랭크로 하고 여기에 유저의 이제 아이디인 유저의 로그인이라는 변수를 적어주겠습니다. 태그를 다 닫아주시고 이렇게 되면 이제 렌더 함수는 끝나게 됩니다. 그 전에 이것들을 이제 하나로 엮어서 넣어야 되니까 join 함수를 사용해서 결과물을 하나로 엮어주겠습니다. 자 이제 rxjs를 사용해서 관찰자 패턴을 어떻게 개선시켰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찰의 대상이 될 유저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입력에 의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from 이벤트라는 함수를 사용하였고 검색창에서 그 이벤트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지정해 두었던 search를 통해서 input 파일을 input 요소를 불러오겠습니다. input 요소를 불러오게 되면은 keyup 이벤트를 통해서 불러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파이프라는 RCS의 연산자를 사용해서 이벤트 이후에 후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입력 이후에 후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지정할 텐데, 디바운스 타임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너무 자주 바뀌더라도 이게 즉각적으로 반영되게 하지 않고 0.3초라는 텀을 두어서 적절하게 API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미리 해주고, 맵 메서드를 사용하여 각 이벤트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배열로 다 바꿀 수 있게끔 처리를 해주고, 또 동일한 입력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변화도 하지 않게끔 distinct until change라는 이를 함수명 그대로의 기능을 하는 함수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공백이 여러 개 들어간다고 해서 어떠한 처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공백 모두 없앤 상태에서의 길이가 0 이상이 되어야만 작동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최종적으로 이 입력 이벤트를 이제 자바스크립트 비동기 처리에 RCS만의 함수인 AJAX를 불러와서 JSON으로 GitHub에서 제공하는 이제 검색 API를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관찰하게 될 관찰자들이 관찰하게 될 대상이 끝나게 됩니다. 간단하게 다시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면은, 입력에 의해서 이제 설치, 인풋 설치에 의해서 요소에 의해서 이제 입력을 받으면은 그거에 이제 입력 키업이라는 이벤트를 받을 때마다 이제 어떠한 그 입력 값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0.3초의 텀을 두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각 입력을 입력에 있는 이제 검색어만 뽑아오게 돼서, 근데 검색어도 변화가 있을 때만, 동일한 걸 쳤을 때는 0.3초 안에 동일한 걸 치고 다시 요청을 할 수가 없게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변화가 있을 때만 다시 처리하게끔 하고, 또 공백 입력을 막기 위해서 공백 입력 트림을 사용해서 공백을 제거하고, 그 길이가 0보다 초과했을 때만 이제 이 파이프를 통해서 처리될 수 있게끔, 통과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지맵이라는 것은 이제 이벤트 두 개를 합치는 것인데, 이 이벤트 두 개를 합쳐서 AJAX와 이 fly 이벤트라는 이벤트를 합쳐 주었습니다. 이 AJAX는 간단하게 외부 API를 JSON 파일로 불러오는 것으로서 GitHub의 유저 검색 API를 통해서 불러오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은 from 이벤트를 통한 이 키업 검색을 통한 입력과 이 자바스크립트의 비동기 처리인 AJAX의 입력이 지금 일관되게 처리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파이프를 통해서 여러 파이프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고차 함수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적절하게 변수 하나 사용하지 않고 가공하고 있는 모습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관찰 대상을 이제 구독해주면 됩니다. 구독을 해주면은 이제 구독에 사용할 함수를 적고,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가 아까 만들어 놓은 랜드 함수에 JSON 리스폰스로 응답으로 받은 파일을 이렇게 넣어주면은 되시겠습니다. 거기 이름이 아이템즈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아까 그 아이템즈라고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GitHub에서 이제 저희가 리퀘스트를 보낼 때마다 리스폰스를 만들어 주게 되고, 그 리스폰스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구독을 하였으므로 다시 새로운 결과가 저희가 받게 되어서 이제 이렇게 화면에 보여줄 수 있게끔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것에 대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화면의 결과입니다. 아까처럼 동일하게 뭐 이렇게 쳐버리면은, 지금은 비록 CSS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못나 보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검색 결과가 보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치게 되면은 아까와 동일하게 이렇게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고,
CSS를 입히면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화면과 같이 동일하게 이제 쓸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검색어 자동 완성의 예시였습니다. 다음은 자막 프롬프트 예시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자막은 모두 이 사이트를 같이 녹화하여 크로마키 이용해서 만든 자막들입니다. 이렇게 키보드를 눌러 자막을 바꾸거나 마우스 스크롤을 통해 자막을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자막 프롬프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과 동일하게 똑같이 HTML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HTML 파일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가장 기본적인 HTML 틀을 만들어 놓고, 이번에도 RxJS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RxJS에 링크를 불러와 주겠습니다. 그것 외에도 전과 동일하게 이번에도 모든 결과를 담을 루트 딥 태그를 하나 만들어 주고, 이번에도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불러와야 하니까 똑같이 떠쓰겠습니다. 이름도 똑같이 index.js로 하고 스크립트 태그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자막이 필요하다 보니까 자막을 사용할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captions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captions 파일에는 미리 만들어 놓은 자막을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희 뼈대가 될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캡션즈 파일을 불러와주고, 그리고 이번 실습에서 사용할 RxJS의 함수들을 불러와 주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는 아까 전에 검색어 자동 완성에서 만들었듯이 어떤 입력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 똑같은 옵저버블, 그러니까 관찰자의 대상으로 만들 수 있게끔 해주는 함수들이고, 이것은 이제 RxJS에서 제공을 해주는 이제 고차함수들, 연산자의 작동을 하는 고차함수들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화면에 모든 이제 어떤 로딩이 끝날 때 저희 자막을 띄우게 하기 위해서 window.onLoad를 불러와 줍니다. 그리고 함수를 지정해 주는데, 아직은 만들지 않았지만 여기에 어떠한 이니시를 하는 함수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똑같이 루트를 불러와 주고요. 이렇게 루트를 불러와 주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전 거랑 비슷하게 화면에 그림을 그려줄, 이번엔 자막을 불러올 거니까 데이터라는 변수명을 사용해서 이렇게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기초에는 이제 비어 있어야 되니까 완전하게 초기화를 시켜주고, 그리고 데이터를 한 번씩 탐색할 때마다 이제 자막을 한 줄씩 불러올 건데, 그 자막 한 줄마다 이렇게 div 태그를 하나 만들어주고, 클래스의 이름으로 나중에 CSS를 위해서 캡션이라고 정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당연히 자막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자막들 안에는 그 해당 한 줄마다 이렇게 불러오도록 하고, 이것들을 이제 넣어주도록 루트 안에 넣어줘서 결과가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면, 여기 데이터에는 이제 자막들이 한 줄씩 배열로 오게 되고요. 지금 자막들이 다한 줄로 끊어놨는데, 이게 한 줄씩 들어오게 됩니다. 한 줄씩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자막으로 다한 줄씩 이렇게 div 안에 넣어줘서 최종적으로 루트 안에 추가시켜주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근데 아까 화면에 보셔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지금 이 300줄이 넘는 모든 자막을 한 번에 불러오지는 않고 8개씩 혹은 9개씩 이렇게 끊어서 가져올 거기 때문에, 이 작용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또그 화면을, 그 자막을 하나 넘길 때마다 어떻게 스크롤이랑 키보드 입력을 받아올 수 있는지를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처음에 만들기로 했던 이니시 함수를 한 번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니시라고 해주고요.
이 함수는 인자를 세 개를 봤습니다. 가장 먼저 자막을 봤습니다. 자막을 봤고 자막 전체, 캡션 파일라인은 자막 전체를 봤고 공백은 몇 개가 있을 것인지, 여기서 말하는 공백이라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 중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백을 넣었습니다. 잠시 다시 설명해 드리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끝에 이렇게 공백이 있거나 끝에 이 공백이 있거나 시작할 때도 위에 네 개의 공백이 있죠? 이 공백의 숫자를 정해 주신, 항상 이 네모가 중앙으로 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파일로 돌아와서, 그리고 마지막 인자는 방금 제가 만들어 줬던 이 렌더 함수를 넣어서 바로 구독을 할 수 있게끔 이 함수만 실행시키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관찰자의 대상을 만들어야겠죠? 아까 검색어 자동 완성을 만들 때는 이제 유저들의 결과를 관리하는 관찰자 대상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가장 먼저 키보드의 입력을 받을 관찰자의 대상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이 그 검색을 할 때랑 비슷하게 from 이벤트를 통해서 만들어 주고요. 근데 이번에는 브라우저 전체가 대상이 되니까 다큐먼트 그리고 키다운, 이러면 이제 모든 키보드를 누를 때, 모든 키보드 어떤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게 이벤트가 작동을 하겠죠. 그래서 그 중에 저희는 방향키만 쓸 거기 때문에 방향키를 뽑아내는 작업을 먼저 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플럭이라는 연산자는 이제 전체 입력 키 중에서 키보드에 있는 키만 쓰겠다라는 의미이고, 그 중에서 다시 한번 필터 메서드를 통해 모든 키 중에서 모든 키보드 이름 중에서 arrow 화살표를 포함하고 있는 이름만 가져오겠다라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키보드 화살표들 하나하나마다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방향키가 밑에 방향키를 눌렀을 때는 플러스 1 다음 거로 넘어가게 하고, 반대로 위에 거로 넘어가게 할 때는 마이너스 1을 해줘야겠죠. 그 전 거를 봐야 되니까. 비슷하게 레프트를 할 때는 이제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제 이거는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서는 다시 다음 거를 봐야 되니까 1을 해주고, 이 키에 맞는 키 이름에 맞는 값을 불러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배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키보드 입력에 대한 이벤트 처리는 끝이 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스크롤을 해야겠죠. 스크롤은 비슷하게 이름을 스크롤 달러 표시를 해주고, 이 달러 표시를 하는 이유는 그냥 뭐 약속 같은 겁니다. 얘는 이제 관찰자 대상이다, 구독을 할 수 있는 대상이다 라는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데 지금 이 브라우저에는 사실 스크롤 관련된 이벤트가 두 개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제 휠과 마우스 휠이 있는데, 그 두 개를 이렇게 합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우스 휠과 똑같이 브라우저 이벤트를 해줘서 대상은 다큐먼트고, 이렇게 휠을 하면은 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에 대해서 합쳐서 모든 이벤트를 관리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시 파이프를 하나 열어줘서, 근데 이 키보드 스로틀이 이게 애플의 매직 패드나 아니면은 뭐 어떤 다른 키패드 그 마우스에 따라서 이 되게 민감하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스로틀 타임을 걸어서 민감하게, 아까 전에 검색어 자동 완성을 할 때 디바운스 타임을 걸었던 것처럼 그런 민감한 반응에 대한 처리를 해주고요. 또 이거 하나에 따라서 이제 이 증가 델타 y는 이제 그 증가량인데, 증가량이 양수면은 이제 증가, 그러니까 밑으로 내리는 거면은 이제 증가를 해주고 위로 올리는 거면은 마이너스 1을 해서 그 전 자막을 볼 수 있게끔 스크롤 관찰 대상 옵저버블도 만들어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이 두 개를 합쳐야겠죠? 이 두 개를 합치는 것도 Next.js에서는 되게 간단하다는 사실. 똑같이 위에서 해줬던 merge처럼 merge를 써줘서 keypress와 scroll을 합쳐줍니다. 그리고 이 합친 것도 당연히 이제 배열이 있으면 0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start with라는 연산자를 쓰면 0부터 시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풋에 대한 처리는 끝났으니까
이제 직접 화면에 뿌리는 자막의 이제 배열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공백을 관리해야 됩니다. 공백, 아까 보여드렸던 처음 시작할 때와 끝이 날때 박스의 크기를 고정하기 위해서 공백이 필요한데, 그 공백을 한번 만들어 주겠습니다. 레인지는 일반 배열 같은 이 숫자에 연속된 숫자를 다룰 때 쓰는 거고, 이 스페이스만큼 하면은 0에서 저희가 스페이스 주는 숫자만큼,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 숫자가 4면은 0에서 4만큼 이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맵을 써줘서 공백을 넣어주면은 이제 저희 이 기존 배열에 앞에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이제 공백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쉽죠? 자, 이렇게 해주고, 이제 라인즈를 통해서 직접 배열을 건드려 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방금 만든 이 공백을 포함해서 concat 문자를 합치는 거죠. 문자를 합쳐줄 건데, from이라는 것은 이 from 이벤트와 동일한데, 이 from 이벤트는 이벤트를 다루는 거고, 이제 from은 배열을 다룰 때 쓰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자로 받아올 배열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넣어주시고 끝날 때도 동일하게 공백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공백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파이프를 통해서 2차 가공을 할 건데요. 2차 가공, 이번에는 몇 개씩 끊을 것이냐, 그러면은 저희는 스페이스 개수만큼 끊어주고, 또몇 개, 끝에서 몇 개는 스킵할 것이냐라고 하면은 이제 다시 스페이스 공백의 개수의 두 배만큼, 왜냐면 시작할 때가 끝이니까 스킵하겠다. 그리고 이 결과물을 배열로 뱉어내겠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배열에 대한 처리도 끝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은 처음에 키보드 입력에 대한 데이터를 일괄되게 저희가 처리를 하였고, 여러 키 중에서 이렇게 필터를 써서 화살표 방향키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게 되었고, 스크롤에 대해서도 기존에 있던 두 가지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두 가지 이벤트를 합쳐서 스로틀 타임을 주고 저희가 쓸수 있게끔 위에 이거랑 맞추게끔 다시 이렇게 맵을 사용해서 저희가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입력을 한 번에 함쳐놨고요. 또 이제 공백을 주입했고, 이 공백에 대한 저희 기존 배열에 합쳐서, 배열과 합쳐서 이렇게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내는 것까지 관찰 대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이 처음에 저희가 만들었던 인풋에다가 scan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이 scan은 자바스크립트에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이제 리듀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리듀스와 비슷하게 이제 어떤 축적을 함으로써 이제 가감을 할수 있게 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아마 자바스크립트 말고도 뭐 스위프트나 고, 또뭐그 외에 여러 모던 언어들을 쓰시는 분들은 이런 함수형 언어들에 대해서 익숙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 이제 몇 가지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해주면, 이제 0이거나 이 어큐멀트 이제 마이너스 값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처리를 해주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캔을 해주고, 이제 저희가 저희의 함수랑 이걸 합쳐야 되기 때문에 함수랑 이렇게 머지 맵을 통해서, 아까도 이제 AJAX를 썼을 때 검색어 자동 완성해서 이렇게 머지 맵을 썼었는데, 비슷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버퍼, 이제 그 끊어주는 버퍼를 해주면은 이제 커서의 위치에 맞아 적절하게 이게 올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파이널을 구독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이 구독을 저희가 처음에 받아왔던 랜드 함수에 구독을 시켜주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파이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스캔을 해서 입력, 키보드나 스크롤 입력 하나하나마다 스캔을 통해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저희가 정해주고, 그리고 머지 맵을 통해서 이 입력에 대한 배열의
결과물, 지금 라인지를 통해서 만들었던 배열의 결과물을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뱉어내면은 이 렌더 함수가 그 뱉어낸 결과물을 받아서 이렇게 화면에 뿌려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니시 함수를 여기다 적어주면 되겠죠. 이제 이니시 함수를 저희가 배열은 저희가 받아온 이 대본을 넣어주고 스페이스는 4를 주고 렌더도 역시 저희가 밑에 만들어 놓은 렌더 함수를 써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고 라이브로 가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자막을 만드신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게 CSS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좀 없어 보일 수 있는데 이게 CSS가 된 상태가 되면은 이거와 동일한 상태가 된다는 거. 지금 이 두 개는 CSS가 있냐 없냐의 차이뿐이기 때문에 충분히 CSS를 적용하면은 이렇게 예쁜 자막 프로포트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리면서 코드를 한번 더 보게 되면은 보겠습니다. 코드를 한번 더 보면은 저희가 이제 처음에 단지 이 RxJS에 대한 파일만 불러온 다음 모듈을 통해서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대본을 넣어줘서 문장 하나하나마다 배열로 만들어 준 다음 이렇게 이제 쓸 RxJS의 함수들과 이제 시작 함수와 렌더 함수가 저희가 중요한 실습 요소였죠. 렌더 함수 통해서 화면에 그려주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고 이렇게 시작 함수 역시 라인스 이제 대본에 대한 배열 이 배열과 이제 공간을 몇 칸을 쓸 것인지 왜냐하면 이게 화면의 중간에 와야 되기 때문에 공간을 몇 칸을 쓸 것인지 그리고 이 렌더 함수 이 구독을 하게 될 구독자를 여기 넣어주게 되고 시작을 할 때 입력에 대한 처리를 이렇게 해주고 스크롤에 대한 처리를 해줘서 얘들을 합해줍니다. 그럼 일관되게 스크롤에 대한 처리든지 이제 키보드에 대한 처리든지 동일하게 저희가 처리를 일관된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스페이스를 통해서 빈 문자 배열을 만들어주고 그 빈 문자 배열과 저희 원본 배열을 이렇게 합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합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인풋에 대한 이벤트와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라인즈를 다시 한번 파이널에서 합쳐주게 됨으로써 저희는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결과물을 보게 된다는 것을 저희는 이번 실습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CSS만 하면 완전하게 동일한 결과물이 만들어진다는 점.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의 자막 프롬프터 실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어떤가요? 한번 써볼 만한가요? 비록 실습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RxJS로 진행되었지만 NativeX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주 많은 언어와 플랫폼을 지원하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시는 스택 중 여러분이 개발에 사용할 언어와 플랫폼에 맞게 적절하게 NativeX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많은 종류 중에 여러분이 쓰시는 스택이 없기란 힘들지 않을까요?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